나무가 이렇게 생긴 거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다나 작가님과 오늘 그 전시를 같이 보는데요. 그 특별전이죠? 특별전? 네, 특별전이죠. 네, 지금 명동성당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다나 작가님과 종교화에 대해서 그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번 전시는 이다나 비잔틴 이콘전이라고 합니다. 비잔틴은 콘스탄틴 옛 수도 이름이면서도 비잔틴이라는 것이 옛 이름이었어요. 그렇죠. 비잔틴 제국의 그 이름이고 그 당시 이쿤이라는 거는 성화를 얘기해요. 그 비잔틴 시대의 성화를 다시 한번 재현해보는 그런 전시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쿤에 관심이 많고 또 이제 이쿤 하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제가 배우고 관심 있는 사람이 많은데 그 원류가 어디인지 그 뿌리부터 찾아서 그림을 시작하면 좋은데 아직 그런 거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제가 종기에 이 비잔틴 이콘을 전수하신 교수님께서 저에게 또 가르침을 주셔서 그걸 배운 것을 이번에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어요. 저는 원래는 이제 회화 전공이고 아 다른 작업을 원래 하시다가 동양아스무카드 했고 아 그렇군요. 또 인물을 여러 가지 했어요. 아 그렇군요. 제가 17년 전부터 이제 이콘을 처음 시작하게 됐어요. 그렇군요. 그 러시아 정교회죠? 러시아 쪽하고 비잔틴이랑 어떻게 좀 다른 거예요? 이분이? 네, 비잔틴은 먼저 시작을 한 것이에요. 그렇죠. 러시아는 나중에 후대 전파된 거죠, 그렇죠? 전파된 것 때문에 역사적으로 이제 성화 파괴 아 그렇죠.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거의 무에서 유를 창출하듯이 그렇게 이콘을 이제 새롭게 그렸어요. 네네. 근데 처음은 조금 좀 딱딱한 그림이긴 했지만 14세기에 대해서는 꽃피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화려하고 생동감 있고 자유롭고 그런 영적인 힘이 느끼는 그런 그림들이 이제 한참 발달해서 한 2세기 정도 발달했고 남쪽 지방에서는 좀 딱딱하고 수도자적이고 소박하고 그런 그림들이 유행했어요. 각 나라로 흩어지게 됐어요. 네네. 그 중에 하나가 러시아로 흘러갔고 거기에 그 작가들이 시작한 것이 러시아라고. 그러니까 좀 약간 간단하게 그러면 오리지널 비잔틴이랑 러시아의 차이가 간단하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이제 그림을 잘 모르는 사람에서 화려하고 아, 더 화려한 거예요? 네. 비잔틴 더 화려하고 그리고 정적이고 또 어떤 내적인 것 같은 거 소박하고 내적이고 그게 러시아 쪽이고 그러면 그러면 남부 이탈리아 쪽은 좀 어떻게 다른 거예요? 이탈리아 쪽은 다른 약간의 절충된 그런 약간 아름다워지지 않나요? 인간에 가깝고 장식적이고 그렇죠. 여기도 그렇죠? 지금 제가 이번에 발표하는 건 14세기는 인본주의가 그때 이제 영향을 끼쳤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거네요. 중세와 르네상스의 이제 과도기 쪽. 제가 조금 특이하게 본 것은 보통 스테고지라고 많이 제목 짓는데 혹시 이제 톨릭 쪽에서 제목을 성모 영보로 많이 짓나요 혹시? 얼마 전까지는 성모 영보라고 했고 요즘은 주님 예고. 아, 또 달라요? 네. 아. 왜냐면 축일 이름이기 때문에 조금 바뀌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정교에서는 또 성모 희보. 예. 기쁜 소식에서 성모 희보. 그 지금 그러니까 성모 영보 혹은 스테고지로 보통 많이 알고 있는데 일단 가브리엘 천사죠, 그죠? 네네. 가브리엘. 여기 성모 마리아. 네. 여기 지팡이를 들고 있거든요. 네, 지팡이는 천사가? 하느님의 사신.
사신이라는 거. 아, 사신이요? 네. 예. 건물이 굉장히 좀 웅장하고 좀 고급스럽게 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성모님의 어떤 지위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그분의 위치는 하느님을 품으신 분이다. 예. 하느님 그랬기 때문에 이제 고귀한 분으로 성서에 있는 거에 적합하게 그렇게 네.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안에서 그런 표현이 있어요. 오피르의 금에서 오피르의 금에 오피르에서 난 금으로 장식간 황후가 오신다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네. 성모님을 표현할 때 예. 황후처럼 그렇게 고귀하신 분으로 장식도 막 하고 그게 성서에 나오나요? 성서를 해석을 할 때 아 이거는 아마 그런 분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아 근거를 바탕으로 황금이라든지 네. 화려하게 네. 그렇게 네. 표현했다고 네. 이 파란색과 빨간색깔의 차이 이거 말씀하신 네. 것 같아요. 네. 이제 붉은색은 하느님을 뜻하는 거예요. 신성 네. 신성, 예. 붉은색은 신성, 신성을 예. 말하고 파란 거는 인성. 인성, 예. 그러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파란 거는 인성인데 네. 붉은 것으로 이제 덮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예수님은 낳기 전에도 동정이셨고 네. 낳을 때도 동정이셨고 난 후에도 동정이시다. 네. 그거는 의미해요. 아 그리고 저 위에 네. 보이는 거 있죠. 네네. 하느님은 저희가 그릴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저게 천상, 하느님이 계신 곳이라는 표현이고 네. 거기서 쭉 성모님께 내려오는 거는 아, 요거요? 예, 이거 원래 빛으로 표현하죠. 여기는 이제 천상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걸 보통 쭉 내려와서 성모님께 네. 내려오는데 여기 약간 이제 여기다가 이제 성령을 그려 비둘기. 그렇죠. 예. 공식이죠. 예. 근데 보통 다른 그림에서는 이걸 약간 빛처럼 밝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종교화에서. 근데 황금은 어떤 영원한 것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고 네. 또 신적인 것이 많이 표현되어 있는 그림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냥 보통 사실적인 것을 그리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하면 하늘색을 그려야 되잖아요. 왜 금을 썼냐? 그럼 이거는 영원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중세 때 황금은 신을 상징하는 색깔이다 이렇게 네. 많이 또 얘기 들었거든요. 네. 다우리의 천사가 내려오는데 네. 아직 날개를 접지 않았어요. 날개가 아... 아직 막 있잖아요. 큰 작가가 이제 자기가 생각을 하는 건데 네. 막 급히 막 이렇게 내려오면서 그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아직 날개가 이제 접기도 전에 네, 네.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알렸고 네. 근데 성모 마리아 표정이 막 손 하나를 이렇게 좀 네, 그렇죠. 네. 네. 아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네. 어떻게 나에게 아이디가 생길 수 있느냐 표현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서 한쪽 손을 이렇게 내려주는 거 네. 그러면서 겸손하신 분이니까 순종하는 거 아 그렇군요. 다 표현하고 또 옷을 다른 거하고는 다르게 성모님 옷을 화려하게 하지 않아요. 네. 무거 보이는 건 안에서 네. 그분의 생애가 그냥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는 자식이 순환하는 그것까지도 이미 내포되어 있는 그런 표현을 미리 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성모님 표현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성모님이 아기 예수님을 어떻게 안고 있는가. 어떤 분을 보면 성모님이 아기 예수님을 고리다 이렇게 대고 있는 네, 다양한 모습이 있죠. 또 이거는 이렇게 떨어져서 네. 안고 있는데 네. 서로 바라보질 않아요. 아... 성모님은 지금 저희를 바라보고 있고 그러네요. 아기 예수님은 그냥 멀리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어요. 아, 이 예수님이 네. 내가 원하는 그 길을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야. 이런 느낌의 그런 성모님을 표현한 거예요. 또 우리는 이 성모님의 오른손으로 이렇게 손을 대고 있잖아요. 네네. 이렇게 기도를 해드렸어야 아기 예수님께 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손을 한쪽 드렸고 종교화들의 특징이 무표정하거든요. 거의 다. 그렇지 않아요. 성모님 얼굴에서 슬픔하고 기쁨이 같이 표현돼요. 슬픔하고 기쁨이요? 예. 우리는 보통 그릴 때 슬프게 그리거나 기쁘게 그리거나 그만 까지밖에 못 그리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 작가들도 그런 식으로 왜, 의도를 한 거예요? 그렇게 의도를 하냐면 네. 정말 이 아기를 아는 기쁨도 있고 네. 순환 받을 거라는 것조차도 알고 계시거나 막연한 그것 때문에 네, 네. 기쁘기도 하지만 슬프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성모님 얼굴은 그 두 가지가 그냥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웃거나 완전 울거나 그게 아예 없이 아니 두 가지를 다 표현해내야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볼 때는 무표정한 것처럼 뭐 이전 시대도 그렇지만 예수님이 비례가 어른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그런 그림도 있고 조금 아기처럼 그리기도 하고 조금 더 어른같이 그리는 그림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그림들은 지혜가 충만하다 보니까 이미 이분은 어른이나 마찬가지인 지혜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계시고 그렇죠. 예. 신적인 지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대가 지나가 넓어서 잘못 보면 약간 조금 규정상적인 예. 그런 걸로 많이 보여요. 근데 시대가 지나면서 예. 더 아기처럼 그러지 않나요? 그렇죠. 르네상스가 지나고 나서부터는 많이 이제 서구화된 그런 기법들이 섞여요. 예, 그렇죠, 그렇죠. 바로 그때 그렇죠. 들고 있는 게 이제 이분은 말씀이 사람이 되신 분. 예. 그러니까 이분이 하느님이신 예수님이시다는 것이 이거 하나로 표현이 되는 거고 그리고 한쪽 손은 지금 손을 이렇게 네 예, 그렇죠 이게 어떤 뜻이에요? 그거는 강복 아 복을 내려주시는 예. 그 포즈군요 예. 예. 천사 예, 가브리엘 천사하고 미카엘이요 네. 어디 쪽 언어인가요? 언어가? 그리스 히브리어. 네, 그렇죠. 예, 예. 이거는 지금 14세기 스펠링으로 쓴 그리스. 예, 그렇죠, 아니죠? 그렇죠. 예. 그러면 현재 그리스 사람들이 읽을 수 있나요? 이 문자를? 네, 대충 읽으시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기스랑 예. 글자도 있고 조금 틀린 글자도 있는데 이런 시 같은 거는 이게 S로 읽더라고요. 지금은. 아, 그때 예. 지금 C로 예. 우리는 읽잖아요. 네네. 그 당시에는 저게 S예요. 아, 그렇군요. 네, 이 작품은 또 색깔을 다르게 하셨네요. 그렇지만 이제 기본은 네. 이제 붉은색이에요. 조금 더 파랗게 한 네. 거는 이제 작가에 따라 다른데. 네. 근데 지금 아기를 낳았으면 기뻐야 되는데 표정은 슬퍼 보이잖아요. 네. 전체적으로 장면이 여러 장면이 한꺼번에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시간이 다 다른데예요. 네. 이미 아이는 이제 낳았는데 막 아이를 시키고 있고. 그러는데 네. 그걸 동시에 그려주네요. 동시에 그려주는데 네. 네. 일단 동방박사 세 분인 것 같고 네, 천상의 천사들. 천사들 이건 어떤 장면이죠? 여기는 천사들이 가장 먼저 인간한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데 누구한테 알리냐면 목자들한테 알려요. 아. 양측의 목자들한테. 그래서 이게 약간 털이 약간 네네. 아, 그런 양털 옷을 입고 아, 젊은 목자는 피를 누르는 목자 예. 목자들에게 네.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 그렇군요. 또 이쪽에 보이는 거는 그 요셉이에요. 요셉이요? 예. 요셉이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버지 양부. 그렇죠, 그렇죠. 이건데 예. 우리는 보통 성가정하고 이렇게 바짝 붙여놓는데 네. 전통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요셉을 멀리 떨어져 앉게나요. 네. 그렇게 항상 뭔가 고민하는 느낌. 네, 네, 그렇죠. 이 그 옆에 있는 거는 어떤 유혹을 하는 사람. 어떻게 인간이 동정녀 아이를 낳을 수가 있다는 걸 어떻게 내가 받아들여? 아, 뭔가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군요. 그러니까 네. 이 사람이 이거 보면 마른 나무. 그렸잖아요. 네. 이 마른 나무에 싹이 피는 거 봤냐 너. 네네. 그거 아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자꾸 이제 유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근데 이제 이게 꼭 그런 사건만 표현이 되는 게 아니라 이걸 보면서 신앙인이 네네. 제가 이제 신앙을 가졌고 세례를 받았는데도 의심스러울 때 있잖아요. 네, 그렇죠. 정말 예수님이 동정으로 태어났나? 그런 것도 여기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네. 까만 동굴은 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암흑의 세계를 인간이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암흑을 표현한 거예요. 네, 네. 그 옆에 보면 나귀하고 소가 있는데 이거는 또 이사야서 1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아무도 이걸 모르는 거예요. 네. 나귀와 말은 네. 알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너희들은 알고 있지 못한다는 그런 것이 이제 이사야서에 나와요. 네. 호대기 있죠. 예, 예. 그거는 돌아가실 때 수위하고 같아요. 아, 수위를 여기다 상징적으로 했고 구유라고 하지만 구유가 아니고 지금 석관이에요. 예. 석관은 돌아가신 관. 아. 그러니까 저희는 이걸 볼 때 그냥 탄생이라서 아기가 뭐 구유에 이렇게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이걸 예. 보면서 아, 이 아기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 나타나셨는지 다 예. 보여주는 거예요. 예. 이분이 어떤 일생을 사실 거라는 것이 예. 이게 있습니다. 성만찬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네네. 12 제자와 함께 저녁 식사를 네. 한 것이에요. 그렇죠. 이거 최후의 만찬이라 많이 부르죠. 네네. 그쵸? 아주 네. 유명하죠. 좀 이렇게 재밌게 표현하셨네요. 네. 테이블이 되게 특이하고. 이런 것이 원래는 프레스코라고 해가지고 아, 프레스코와 네, 프레스코와를 이제 큰 이제 성당에 네. 그 어떤 이제 구도에 의해서 이렇게 옆으로 길게 이게 들어가고 그 옆에 이제 또 어떤 게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구도가 생긴 거예요. 아, 그걸 이제 보고 그리신 건가요? 예, 네. 이 작가 아주 유명한 작가예요. 네. 안셀리노스라는 유명한 작가인데, 14세기에. 여기에 음식이 지금 빵인가요? 네, 빵. 그리고 이건 뭐죠? 이거는 이제 그 당시에는 무슨 수무 같은 걸 먹었나 봐요. 아, 무 같은 야채. 거. 예, 야채. 아주 와인 마시고. 예.
와인은 잔이 몇 개 안 되네, 근데? 이 자리도도 있지만, 그러니까 젊은 분들은 머리를 갈색으로 하고, 조금 나이 드신 분은 저기. 네, 하얀색. 하얀색. 네, 백발. 네, 예. 중년은 또 조금 색깔 다르고. 네네네. 다 정해져 있어요. 여기인데 제자들의 이름이 다 있거든요. 그 어떤 제자는 어떤 젊게 표현을 하고. 네, 요한이겠네. 그렇죠. 가슴에 기대, 예수님 가슴에 기대고 있는 건 요한이고. 네. 저는 이제 후광을 그리는데 저쪽 하나 후광이 없죠. 네. 그러니까 옆모습을 거의 안 그리는데 옆모습을 그릴 때는. 네, 여기요. 그죠? 예, 예. 이스카리온 유다예요. 유다, 그죠? 예, 배신. 예, 예. 예. 악마나 예. 아니면 마귀가 있다든가 이럴 때는 이제 저렇게 옆모습을. 옆모습을? 악마. 있다든지. 네, 아, 그렇군요. 마귀가 들어갔다는 거니까. 아, 그렇군요. 어떤 때는 이제 굉장히 집중했을 때도 옆모습을 그리기도 해요. 이거는 혹시 진짜금인가요? 진짜금이죠. 어, 진짜금이요? 아, 여기는 전부 다 금이 진짜고요. 그럼 진짜 제작비가 얇은 종이에요. 얇은 종이에요. 그렇죠. 그래도 제작비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엄청나게 많이 나요. 값이 비싸요. 그러니까요. 10만 원 넘어요, 100장이. 와. 그니까 지금 종교화니까 템페라라고 하셨는데 현재 많은 화가들이 템페라를 안 쓰잖아요, 그죠? 이게 어떻게 다른가요, 유화하고? 네, 다른 거는 한 6세기 정도부터 이제 이게 남아 있으니까. 네네. 너무 오랫동안 보관이 되는. 그러니까 보존이 오래 가는 거죠. 보존이 그렇죠? 아주 오래 가고. 그렇죠. 그런데 그걸 왜 그만두었냐 하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리기. 그러니까 어떻게 불편하시죠, 그릴 때? 첫째는 이 바탕부터가 문제예요. 바탕을 할 때 나무에다가. 네네. 헝겊을 붙이고 헝겊에다 네. 석회의 약유를 섞어가지고 그걸 또 칠해요. 네네. 수십 번 칠하고 갈고 네. 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알료에다가 달걀을 섞어서 그림을 네. 그리니까 네. 그림까지 시작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아 오랜 시간 걸리고 금방 그릴 수도 없어요. 또 말려면 또 그리고 아 바로 또 그리기 힘들고 예예. 예. 빨리빨리 그려야 될 사람들한테 너무 불편한 그렇군요. 이 부드러운 처리도 힘든가요? 부드러운 처리는 힘들지 않아요. 아, 그렇군요. 왜냐면 달걀물을 많이 쓰면 되니까. 아, 그렇군요. 근데 빨리 그리기 쉽지가 않다는 예. 거죠. 그리고 또 불편한 점 또 있나요? 불편한 점 보관이. 보관이요? 네. 아, 그렇겠네요.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좀 이게 좀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인데요. 네네. 습기가 많은 나라에서는 네네. 곰팡이가 피어요. 아, 그렇죠. 나중에 마감들을 잘 처리해야 돼요. 그러면 서구 유럽의 현재 미술관에서도 이제 템페라 재료가 있는데 보관을 되게 잘해야겠네요. 그날은 우리나라 뭐 장마가 없잖아요, 첫째. 아, 주로 그러네요. 예, 지중해 쪽은 예, 날씨가 기후가 건조하니까. 다른 것도 있고. 이 기본은 나무판 위에 올리신 거죠. 금박을. 그러니까 어떻게 붙이시죠? 금은 처음에 이제 임을 금이라는 걸 연성이 좋죠. 광택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광택을 주기 위해서 특별한 어떤 낙하 종류를 많이 칠해요. 저 같은 경우는 한 8번 칠하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그란데에서 광택을 내고 네. 또 칠한 다음에 거기다 네. 이제 접착용의 그 오일을 발라요. 아, 여러 가지를 많이 쓰네요. 예. 그거를 발라서 깨끗하게 닦아놓고 나서 하루 정도를 기다려요. 하루나요? 네, 와. 하루 정도 기다린 다음에 이제 얇은 금박을 붙여요. 아. 아주 예민한 거죠. 정성이 엄청 많이 들어가죠. 판토크라토르. 저도 네. 방송 때 가끔 얘기했었는데. 네.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느님. 예,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네. 표현할 때 이렇게 제목으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보통 이것이 이제 큰 돈이 있잖아요. 네, 네.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시는 그 성 소피아 성당에도 네, 비슷한 그림이 있죠. 그렇죠? 네. 그림은 이제 굉장히 좀 힘있게 그리는 그림 중에 하나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걸 그릴 때 제가 생각하는 예수님 또 성경에 있는 예수님은 네. 공정과 자애로운 예, 두 가지를 가지신 분이죠. 공정과 자애로운 예, 예. 정의로운 예수님 예. 분함에 보이지만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예수님과 함께 네. 우리를 살아가는 자애로우신 분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그림을 그려요. 네. 예, 표정에서요? 그죠? 표정에서 예, 예. 보는 사람 그 두 가지를 다 이렇게 끌어줄 수 있으면 참 좋아요. 당시에는 이 그림 그린다는 것 자체가 신앙심이잖아요. 그 자체 그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의미로 그림을 그리는 거죠, 당시. 당연히 그리는 그쵸? 사람은. 네네. 예수님 순환이란 제목이네요. 이 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탄생하고 순환이에요. 네네. 이제 순환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두툼하게 해골이 그려져 있고 사람 뼈도 그려 있잖아요. 네.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렇게 세우신 곳이 어디냐면은 골고다. 예, 골고다 언덕 그렇죠. 예, 예.
그 속에 동굴이 있는데 네. 거기에 아담의 무덤이 있었대요. 그건 뭐냐면은 예수님 발에서 나오는 그 피가 네네. 거기까지 흘러들어가서 인류 최초의 인간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를 구원해 준다는 그런 거를 여기다 그래서 피가 거의 네. 그걸 보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에요. 돌아가셨을 때 네네. 누구누구 남아 있었나? 네네. 예루살렘 여인들하고 네. 성모님하고 사도 요한 예. 백인 대장 이방인이 여기 서 있는 이유는 우리 같은 이방인이 이제 언젠가는 믿음을 가지고 네. 똑같이 그리스도 된다는 어떤 그런 상징적인 것이 있어요. 네. 두 사람 또 있죠. 네. 니코데모하고 아리마테아 요셉이라고 성경에 네. 있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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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서 네. 이분을 또 용기 있게 도와주신 네. 네. 내려서 먹고 싶다. 당시 좀 힘이 있었던 네. 네. 하나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 사도 요한 사도 요한 히브리어죠 이것도? 아, 이 위에는 이것도 네. 그리스어인데요. 네. 원래는 이제 저기다가 네. 성경에서 보면은 나자렛의 왕 네. 예수 그리스도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그런데 네. 이큰 작가는 그렇게 쓰지를 않고 그리고 죽음을 이기신 분이다. 구세주로 네. 오신 분이 영광의 왕이라는 그리스어의 약자대요. 네. 영광의 왕. 영광의 왕. 네. 십자가 내리신 색깔이 일단은 되게 아름다운데 아름다운 네. 이유가 뭐냐면 다른 거 독특하게 배경색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요. 그 아기 예수님 이렇게 안고 있는 슬픈 표정 있었잖아요. 네네. 비슷하죠. 여기도. 아 그러네요. 네. 성원이 네. 안고 네. 이렇게 예수님도 끌어 안고 있는 것이 아까 저께 얘기한 아리마테아 요셉. 예, 그렇죠. 아리마테 요셉이요. 예. 니코데모는 여기는 안 나와요. 여기 안 나왔다고. 예, 예. 여기는 예. 이제 사도 요한. 사도 요한 빨간 색깔. 예. 예. 뭐, 이쪽에는 막달라 마리아인가요? 막달라 마리아 항상 예. 옆에 갖고 있는 것도 나와요. 예. 보통 이제 마리아는 머리를 저렇게 밖으로 이렇게 막 내려놓지 않고 다 이렇게 안 보이게 네네. 키포를 쓰는데 네. 그러면 머리카락 이렇게 좀 흐뭇한 여인들이 이유는 뭐냐면은 네네. 이 슬픔을 표현하는데 네. 이 비바람이 치면은 전 머리카락이 젖잖아요. 네네네. 그것처럼 너무 울어가지고 네. 너무 울어서 땀이 나서 네. 그 비에 젖은 것 같은 그런 머리카락. 드신데 진짜 지금 이거 느낀 건데 당시 진짜 이콘 작가들 진짜 유아 화가들의 그런 고생이랑 비교가 안 될 것 같네요. 비교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직접 그려보셨으니까 빛질을 안잖아요. 예. 눈빛도 약하고 주로 수도자들이 수도원에서 많이 그리는데 예. 나중에 장님이 된대요. 아 장님이 돼요? 눈이 너무 나빠져 아. 그 정도로 네. 근데 이게 약간의 중독성이 있어요. 예. 아 그러세요? 예. 예. 너무 힘들어서 그릴 때 너무 다시는 안 그리고 싶은데 예. 끝나고서 다 잊어버리고 또 그래요. 아 그렇군요.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이콘을 그리실 예정이세요? 허락하는 데까지 아 그렇군요. 네 가지 상징이 있죠. 예 그렇죠. 예 복음 사도 예. 예 독수리는 요한이고 요한 사랑같이 그린 천사는 마테오 마테오 인터세는 마테오나 마테오 사자는 마르코 마르코 예. 밑에는 요카 황수 이것도 다 이제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 이게 이제 성혈과 처음에 물과 피가 흘렀다 그래요. 옆구리 찔렀을 때 아 물과 피가 아 그걸 표현하신 거군요. 예. 물과 피를 예. 그게 이제 성만찬에서는 네. 그게 이제 저희의 이제 성체와 성혈이라고 네, 아 성혈 네네. 그 의리 이제 후광에서 이렇게 십자가가 있어야지만 네. 이게 아 이제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아 그렇군요. 그러면서도 머리 같은 건 굉장히 진짜 빗질한 것 같이 곱게 그리고 네. 얼굴 표정이 흐뭇해요. 아. 근데 우리는 이제 카톨릭이 아니고 이제 일반 그 세화에서는 우리는 고통을 막 그리잖아요. 네, 그렇죠. 막 찌그러지고 막 상처 이런 걸 그리는데 네네. 왜 이걸 평화롭게 그리냐. 죽음을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신 네. 분이라서. 네. 고통을 이미 넘어섰기 때문에 네. 그렇게 그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팔을 벌리고 있는 거는 우리 인류 모두를 품에 안으시겠다. 이 모두를 구원한다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하신 적 있지 않나요? 아, 그거는 네네. 인간적인 것에 가장 아, 인간적인 거? 아. 가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분은 그냥 신이었을 뿐이라고 말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분이 철저히 인간으로 돌아가셔서 인간을 받을 고통을 다 받고 그러니까 그건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네, 네. 그러고 나서 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아, 하시잖아요. 그렇군요. 아, 부활하신 장면이군요. 네. 네. 그러게
예쁘게 가지고 예, 예, 빛, 빛으로 같은 예, 예. 의미예요. 아, 천상을 표현하는 예. 빛 퍼지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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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이제 막 지옥 문을 부수고 여기 도착하는 아. 거예요. 얼마나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급하셨는지 당신의 막 강렬한 의지가 여기 네네. 보여요. 아직 옷이 막 이렇게 내려왔는데 옷이 아직도 날아가고 그럴까요? 아직 예, 밑으로 내려오지도 예. 않았어요. 지금 이건 최초의 인간 아담하고 하와를 얘기를 하는데 아담의 발을 그냥 확 잡아당기면서 구원해내십니다. 아, 그 장면이에요. 예. 예. 그냥 아담은 그냥 팔을 그냥 이렇게 내맡기고 있잖아요. 예. 천사가 아홉이에요. 아홉 천사. 천사에 네네. 여기 하나 지옥관, 타락한 천사. 그래서 합쳐서 열 천사가 있는데 네. 예, 저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십자가하고 성혈을 네네. 아까 피 흘렸던 성혈을 네네. 항아리하고 이쪽에 보면 이제 왕들 네. 자유당 솔로몬 아 구약에 네. 나오는 왕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혈통의 왕들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시대에 구원을 하고 끝난 것이 아니고 현재 지금 이 시간에도 네. 지금 이 순간에도 똑같이 구원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부활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보기 위해서 구약의 인물하고 신약의 인물들 아, 시대 상관없이. 네. 아,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 이 구독자 한 분이 너무 잘 들었어요. 아니요. 혹시 말이 너무 실수했나 모르겠어요. 아니요. 저는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몰랐던 거를 많이 배워서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참고로 한무심님 통해서 이 전시를 오게 됐습니다. 예, 한무심님께 감사 인사를 직접 전하려고 합니다. 예, 아무튼 감사합니다. 자, 마칠게요. 저는 허세미술관의 이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